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 우리 왕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요 저녁 예배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 예배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선정하고 또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힘드시죠? 우리 코비드-19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도 겪고요. 또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꼭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비전을 보게 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이 어려운 기간이 단순히 어렵기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을 다시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가는 그런 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코비드-19 재난 기간을 보내는 동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최근에 또 겪는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했습니까? 경찰관이 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인종차별 문제로 이슈가 됐고 여러 도시에서 대형 시위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약탈 또 폭동으로 또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 온 사회가 미국이 이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로 생명을 잃은 분도 있고 부상당한 분도 있고 또 이 재정적으로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미국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가장 축복된 공동체지요. 진정한 정의 없이 진정한 평화도 없고 또 평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가 아니라면 그 정의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온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 관련된 분들을 사로잡도록 또 상처받은 자들을 하나님 꼭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가 트라우마되지 않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환란의 문제로 크게 생각하며 이제 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박해를 받던 시대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아주 다각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실존에 놓고 이 고난에 대한 다각적인 깨우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이제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장 8절 9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입장에서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죠. 오늘은 특별히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이 고난의 문제, 이 환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목표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귀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주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또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피하는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눴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운 방법은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를 표현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참 적절한 비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읽던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우는 사자와 싸워야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보게 되는 성도들이 특별히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 AD 64년 그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죠. 또는 AD 96년에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또 한 번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 그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물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 경기장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내몰고 거기에 이제 굶긴 사자를 풀어놓아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기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우는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그런 공포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경에 처하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던 그 마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최근에 혹시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렇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마귀의 이런 공격이 있었는데도 전혀 마귀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지나간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브루스 웰킨슨 박사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공격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보면 아 지금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나를 향해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일곱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왠지 모르게 일이 자꾸 꼬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둘째, 감정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 감정이 동요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셋째,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린다. 너무 그 일이 중압으로 느껴지면 힘들죠. 다섯 번째, 혼란스럽고 산만해지며 의심으로 가득하게 된다. 확신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진다.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일을 하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었다면 그것은 마치 우는 사자가 달려들어서 두려움에 쌓였던 것처럼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운시키고 꺾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제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상황, 느헤미야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마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공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못하도록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 업신여기고 비웃은 것, 그 공격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한 거예요. 또 3장 5절에 보면 드구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일에 동참 안 하는 거죠.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합니다. 낙심시키는 거예요. 4장 11절로부터는 11절에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산발랏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리고 가스무도와하고 같이 일어나서 거짓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난해하고 이제 그만둔 얘기 사탄의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유대의 귀족들이 도비하고 내통을 해서 타락을 해요. 그러니 일이 질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제 공격한 그런 일인데 바로 그런 현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6장 9절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두렵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로 이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린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의 그 속성,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사탄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그가 마음에 품은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마귀가 권세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렸다, 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포감을 줘요.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만 하고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해치 못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심리학자 데이빗의 심 햄슨이라고 하는 분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매우 심리학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집어넣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내게는 미래가 없다, 꿈도 없다 이렇게 저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기대가 없도록.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까? 또 정말 내가 쓸모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말 존귀한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미래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때를 따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이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답니다. 그럼 여기를 마귀를 대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은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눌려서 내가 세운 거룩한 뜻,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큰 일을 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설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사탄을 대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검이 있죠. 성령의 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열심히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갈고 닦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주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늘 성취하여 가는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나 거기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인 것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매일같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에 함께 참여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가오는 마귀를 물리치며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기를 소원하는 온 성령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